자, 여러분 연습을 끝내고 집에 왔습니다. 아, 너무 힘이 드네요. 오랜만에 몸을 막 움직였더니 이제 오늘은 일찍 쉬면서 자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내일 일이 좀 일찍 있어가지고 오늘 일찍 잠에 들어야 되거든요. 근데 제가 보통 자는 시간이 너무 늦어요. 한 새벽 5시? 이쯤은 돼야 자거든요. 이게 제가 자려고는 한 2시부터? 1시부터 이제 노력을 하는데 잠드는 데까지 3시간이 걸려요. 잠이 자려고 하면은 진짜 작은 생각부터 나 왜 잠이 안 올까? 어? 이건 무슨 소리지? 이러면서 작은 생각이 막 들고 내 미래에 대한 걱정과 또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이제 학교 다니는 것도 그렇고 이제 취업 걱정도 막 그 시간대가 되면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는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잠을 못 든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때 이제 제 친구가 좋은 걸 발견을 해서 저에게 선물을 해줬어요. 바로 이 인형. 이 인형을 선물 받았는데요. 이 인형이 너무너무 귀여워 보이지만 수면에 도움을 주는 친구라고 해요.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인데 여기 밑에 보면은 전원 버튼이 있거든요. 이거를 꾹 누르면 불이 들어오고 소리가 나요. 들리세요? 이게 수면에 도움을 주는 소리라고 합니다.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이 인형은 대체 뭐지? 그리고 이 소리는 또 엄청 생뚱맞은 소리가 나잖아요. 그래서 이게 뭔가 싶었는데 이게 과학적인 원리를 적용해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 원리가 어떤 거냐면 델타파라는 뇌파와 연관이 있대요. 델타파는 숙면 상태일 때 나타나는 뇌파인데 이 인형에서 나오는 소리가 뇌에서 델타파로 인식을 해요. 그래서 이 소리를 들으면 숙면 상태와 같이 델타파에 더 빨리 도달해서 깊은 잠에 빨리 들 수 있고 또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제 설명이 이해가 잘 가셨나요? 쉽게 말하자면 이 소리를 들으면 뇌가 숙면 상태로 인지를 해서 아, 나 지금 자는 상태네 하고 더 빨리 잠들게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. 이해되셨죠? 그래서 이거를 켜놓고 좀 잡았는데 진짜 신기하게 눈도 스르르 감기고 그 졸린 그 느낌이 더 뭔가 빨리 오고 네, 도움을 확실히 주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이 너무너무 귀엽잖아요. 지금 이렇게 너무너무 귀여운 이 친구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제 건강도 지켜주고 또 집에 인테리어 효과도 주고 너무너무 좋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럼 이만 오늘도 이 친구와 함께 꿈나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이렇게 트렌드 레코드에서 알찬 하루를 마무리하였습니다. 네, 오늘 어떠셨나요? 저와 함께 하는 하루 너무너무 즐거웠죠? 저도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. 우리 다음 주에 더 알차고 더 재밌는 하루로 만나요. 안녕. 전 이만 자볼게요. 잘 자.